오늘 복음 하늘로부터 온 만나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요의 제목은 이것이 무엇이냐. 가장 멋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Was ist das? 출애굽의 경험은 성경에서 이 가장 근본적인 경험이고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항상 핵심 이야기가 있죠. 그 핵심 테마, 심포니의 주제와 같은 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그 테마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하, 이 드라마와 이야기의 전개가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성경의 핵심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good news, 좋은 소식 복음인데 그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같이 공통적인 하나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경험, 그것의 가장 모델이 되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 두 번째를 지금 우리 묵상집에서 다시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다는 것에 그들은 당혹하고 그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20개의 샘, 70이 정려나무. 예, 오아시스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나가 버릴 것이거든요. 엘림을 떠나서 그들은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편의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키오스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200만의 그 인구들이 그곳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시적으로 광야에서 배고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먼저 배고프니까 그냥 배가 고프구나 힘들구나 하는 거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인지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거든요.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로 살면서 겪은 정말 기가 막힌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애굽의 노예를 관리하는 그 하층 계급들을 관리하는 그 정책은 아주 잔인한 거여서 인구를 억제하는 거죠. 특히 건강한 남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모자라면 다시 또 태어나게 장려하겠죠. 그러나 자꾸 불어나고 히브리 민족이 강해지니까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명을 해서 남자아이들을 죽게 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그게 멋진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지옥이, 그런 절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받은 대우와 그냥 무슨 산재사고가 나는 게 아니죠. 그들의 목숨은 값어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배가 고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에 겪었던 그 노예의 고역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지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참한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좋은 기억을 없앱니다. 제 말 어려우세요? 아니, 우리가 다 경험한 거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부부싸움 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막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억부터 없어요. 당신하고 행복했던 거 아니야. 행복하지 않았어. 사진 찍었던 거 아니야. 막 지워요. 지워. 실제로도 지우는데 일단 기억에서 좋은 마음을 지워요. 내가 막 비장해져야 싸울 수 있거든. 스스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 인지 왜곡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일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 기적과 구원의 체험들을 다 지워버려요. 구원의 감격을 다 지워버립니다. 죄인 된 관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어른거리는 것은 그 애굽에 있었던 고기가마와 떡이었습니다. 인지상정 오케이, 괜찮아요.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생각한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애굽에 있었더라면 적어도 자기들은 자연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 진짜 악하죠? 예. 거기 있었으면 자기들은 자연사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돌연사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다 아사할 거라고.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어두웠던 과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하기 위해서 그 어두웠던 과거는 다시 채색 옷을 입고 부활합니다. 이 원망의 변증법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여러분?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죠? 인지 왜곡하고 힘들 때마다 다시 나를 더 저주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우리는 이제 그런 일에 빠지지 않죠? 아멘.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도 아주 감초예요.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올림픽 종목이 있다면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은 목회자 원망하기일 거예요. 훌륭한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큰 질병이기도 하죠.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기독교 전체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엔데믹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전임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불평과 원망의 끝판왕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두 가지예요. 그들이 마땅히 어떤 존재였는가를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떠세요? How are you?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It's okay.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져야 할 것보다 내가 누려야 할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It's better than I deserve. 그죠? 네. 그게 우리인 거예요. 내가 지금 병상에 있지만 어떠세요? 나는 진작 죽었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누려야 될 것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 분에 넘칩니다. 나의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불평과 불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배고프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등지는 그들의 몫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간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불쌍하고 사랑스럽지만 질풍노도의 시절 사춘기를 보내면서 말끝마다 튕겨요. 그죠? 문도 곱게 안 닫고 쾅 닫고 가방도 쾅 내려놓고 어땠니? 그러면 첫 번째 대답 안 하고 어땠냐고 묻잖아.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들어가서 그 마음을 바꿔줘요. 잠깐 기다려. 네 마음을 다 내가 바꿔줄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다고, 없다고. 부모라도 그렇게 못해요. 못합니다. 그냥, 아, 그래, 그래. 속으로 내가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그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어 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몫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몫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돌아올 기회를 부여하시고 그 기다리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잘못한 것을 다 잘했다 잘했다. 수염 뽑아도 그냥 괜찮아. 그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몫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내가 잘못할수록 하나님은 할 일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좋지.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죄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좋게 만들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블루프린트는 완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로부터의 그 구원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만나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 만나. 그게 아니고 만후? 저게 뭔데?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는 말입니다. 이 만나는 보잘것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뷔페를 차려주신 것은 아니죠. 아주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요즘으로 보면 희고 둥글고 약간 그러니까 캐톨릭 성찬용 이거 같은 거예요. 그것도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아요. 냉장고도 없고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내 광야에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어떤 그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건 자연현상이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초자연적인 것은 믿지 않겠다는 생각이죠.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뭘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굿 뉴스입니다. 근데 이 만나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고마워했을까요? 고마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배고픈데요? 그러니까 그래 금방 해줄게. 그런데 뭐 해주나 봤더니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내더니 막 볶고 있어요. 그래서 햄을 넣어주겠지. 근데 햄도 안 넣고 이렇게 볶아요. 먹어. 그러니까 나 생각 없어. 그러지 말고 먹자. 그러니까 먹기 싫대도 그래도 너 한 입만 먹자. 이따가 내가 햄도 사오고 그래가지고 엄마 금방 알지. 얘가 뭘 좋아하는 줄. 그러니까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자. 그러니까 싫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배고파. 해주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우리 아들을 죽이고 그랬을 때가 더 좋았어. 그 얘기는 물론 빼고 그렇게 마음이 독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스텝을 준비하셔서 하시는 거죠. 이거 먹자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비밀은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의 엄마들이 도시락 싸주셨나요? 도시락 싸셨어요? 그때 매번 감사했어요? 매번 만족스러웠나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살아 계신가요?
떠나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제대로 된 도시락도 하나 못 사주고 그럴 거예요? 아니죠? 네. 그 도시락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도시락은 엄마예요, 엄마.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락이 엄마야. 우리 엄마. 우리 새끼 학교 갔다 왔구나. 네. 졸다가 왔을지언정. 엄마가 밥 해줄게.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 여러분, 만나는 그게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생명의 힘이, 기적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식사 도시락을 놓고 앉아서 그거 성분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 생명의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설계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과 약속, 그 약속은 물론 시차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의 시차. 그 시차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떡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뭐를 가져오느냐? 아니요, 그거 자체가 복입니다. 큐티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멸시해요. 아니,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왜 외워? 할 일도 없다. 아니요, 유튜브 챙겨보는 것보다 유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해야 될 텍스트가 있고 가지고 보존해야 될 글이 있고 가슴에 새겨넣어야 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새기든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만 있어도 좋은 글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88세 때에 미수가 되었을 적에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아주 긴 편지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문이에요. 그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아버지의 글이니까, 편지니까 제가 그것을 보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 34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 떡 나한테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얼척없는 은유법 같지만 누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건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요 자신이 떡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리 놓는 법을 한번 알아볼 게가 아니라 내가 다리가 될게 하고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아요. 내가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 볼게 아니라 내가 할게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밥 해줄 게 아니라 내가 밥이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건 위대한 선언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영구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의미예요. 영생은 무슨 단백질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그런 의미의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알고 나니 우리의 육신이 사라지거나 그 이후까지도 우리 주님을 아는 그것은 영원히 혈액이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그 영생의 의미를 알겠어요.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만난 그 시간은 귀하고 귀하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허락하신 것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가 복음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가 그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하우스와 홈의 차이를 아세요? 같은 집으로 지어져 있는데 예. 멋진 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도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집이 텅 빈 것 같아. 그건 뭐냐면 그 안에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은 아씨들 그 소설 아시죠? 예. 전쟁에 나간 아버지가 몸을 다쳤대요. 근데 돌아오잖아요. 딸 넷과 엄마가 가난하고 곤궁한 삶을 그러나 화목하게 꾸려가고 있지만 그들은 다 남편과 아빠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빠가 온다는,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전쟁에 갔다가 몸에 상처를 입고 돌아온 아빠를 위해서. 그들이 막 부산하게 기다립니다. 무엇을 해야 되지? 그랬다고 경제가 나아질 것도 아니고 뭐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남편이 오니까 다시 집에 활기가 생명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가 안 계신 집은 텅 빈 집 같았습니다. 물론 엄마가 허리에다 손을 얹고 이놈! 할 때는 무서워서 엄마 없었으면 좋겠어. 어떤 아이들은 우리 엄마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 엄마가 하루라도 안 보이면 눈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계시면 환하게 집에 불이 켜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내가 없는 집은 텅 빈 집 같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빌헬름 마이스터 레어야레에서 얘기한 대로 그 유명한 이야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힘을 알지 못한다. 힘리쉐 메시테를 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동전 한 잎을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 이야기 3부작을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3부작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가엾은 양의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공감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양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엾은가. 잃어버린 동전 그래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겪는가. 집을 떠난 아들 그래 얼마나 힘들고 불행했을까 그런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자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리고 찾으면 되지. 찾으면 되지. 전심을 다해서 찾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찾았는데 또 두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는요?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아야 한다고요? 찾는데 못 찾으면요? 그 수십 년 전에 대구에 개구리 소년처럼 나가서 뒷산에 갔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 그 맺힌 한은 누가 풀어주죠? 또 다른 아들이 이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는다면 세상의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그 수많은 상실감들을 도대체 누가 책임지라고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감당 못할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예. 무신론자들에게 표적이 될 이야기들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놓아두고 내버려두고 떠나는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 있습니다. 그러면 99마리는 다 버려진 거예요? 이런 세상에 비효율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정의가 어디 있냐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가 불안해요. 우리는 어떻게? 저 한 마리 저 망둥이를 찾으러 떠난다고? 야, 그럼 우리는 죽어도 좋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알아서 갈 길을 가자. 그랬더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우리가 가면 또 저 양처럼 우리를 찾으러 올걸? 정말? 좀 무서운데?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여기 있자. 그랬더니 또 다른 양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좋은 거잖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 그럼 우리 안전하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냥 맹장 수술도 아니고 조금 길고 어려운 수술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신경을 쓰겠어? 그러니까 수술을 하다가 조금 길어지거나 어려워지면 포기하자. 네,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로 가자.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일은 한 마리 양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찾아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엄마 같아. 걱정하지 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잠도 안 잘 거라고. 네 수술실 앞에 나 말짱하니 깨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의를 다 해결했느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깟 동전 숱하게 잃어버리는 거지 뭐. 그런데 그 여자는 집요하게 찾아서 동전 하나를 찾아내고 내가 잃은 동전을 찾았다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대요. 네, 베케트의 만찬을 떠올리게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 얼마나 낭비이고 얼마나 미련한가. 그러나 바로 그런 이가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과 같으시다. 이거는 놀라운 가치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 어쩌라고요? 자기가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앙드레 지드도 그 집을 나간 아들의 심정을 대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고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끊임없이 그런 비난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냥 종교 하나 많은 것 아니냐고.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던 복음을 바울이 고안해낸 것 아니냐고요. 기독교 신학으로부터도 끊임없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예수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는 구원론을 바울이 꾸며냈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것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제가 한만교회를 목회하기 전에
복음에 대한 소명을 받은 그 비전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8장의 이야기. 그건 뭐 엄청 신비한 것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믿은 게 아니고요. 진짜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그것도 그건 목회 초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또 민수기 13장에 12지파의 정탐의 이야기,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깨운 이야기,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저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세계의 비전이에요. 그게 저의 복음 사역을 이끌고 가는 힘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계시, 하나님이 하늘의 커튼을 열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꿈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은 믿지 않아요? 가시광선이 프리즘을 지날 때 일곱 가지의 빛을 발하는 과학적인 현상은 믿으면서 그 배후에 있는 왜 인격적인 힘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세력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따라 순전하게 살려는 이들을 미혹하고 계몽하고 부정의 정신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종교로 만들고 인간이 만든 종교로 만들고 그리고 이전 투구의 인간관계로 만들고 그리고 전통으로 만들고 제도와 질서로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그것을 범신론적으로 풀어버렸어요. 세상이 교회다.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어야만 어디 하나님을 믿는 건가? 세상이 다 교회다. 무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종교다. 종교가 생명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야. 모든 은사는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도 한때 그런 잡설에 길을 잃었지만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놓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의 교회 안에서 22년 동안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은 기독교의 A, B, C가 아니라 A부터 Z까지입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 어떤 업적, 어떤 선행, 어떤 의, 어떤 자선, 어떤 사회복지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이 주권적 은혜의 복음,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만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완결적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빛은 형체는 없지만 무게는 있습니다. 빛은 매스는 없지만 그러나 무게가 있어요. 우리는 빛을 지녀야 하는 그 무게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것을 부담이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수 믿어 부담이면 예수 안 믿었으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억설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입고 부담이 돼서 그러지 않았던 게 좋았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생명의 은혜를 입고 이것을 스트레스와 멍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것도 버렸습니다. 예, 두렵죠, 때로. 그러나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도 버렸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살 겁니다.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과 밖으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여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루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담지자이고 수여자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초대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하찮은 동전과 같은 나를 주님께서 찾으셨습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게 참된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나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삶을 인지 왜곡하면서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뒤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
좋은 소식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또 부담스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주께 드리고 싶으신 분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걸 나는 멍에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나에게 그 만나 주신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